엄마 보여주러 갈게요. 수고. 엄마, 저 타투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22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타투를 드디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타투하러 가는 길이고, 같이 가고 있는 친구는 왜 같이 가냐면 이 친구가 타투 중독자예요. 타투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 친구가 진짜 타투가 좀 빡세요.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건데 이거. 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진짜. 이거 노란 딱지 붙을 텐데. 아 잠깐만. 노란 딱지 붙으면 어떡하지? 네, 아무튼 타투 유 경험자와 함께 타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사실 한 명 친구 더 있는데 그 친구가 좀 늦는데요. 그 친구야말로 찐 타투한 사람 뭐라 그래? 타투 사람입니다. 어쨌든 제가 하려는 도안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제 도안은 이겁니다. 사람. 제가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돈을 따르지 않겠다. 이제 돈의 미가 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돈의 밧줄을 묶어서 돈이 날 따라올 것이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이 타투 성공의 기준이 돈이 되기 보단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걸 이 타투를 새길 예정입니다. 저는 이래도 돈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타투를 받으러 가도록 할게요. 응.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응. 전완근 쪽에 이렇게 크기를 한 요 정도 사이즈예요. 네. 일단은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괜찮을까요? 네. 이거보다 조금만 더 작게. 감사합니다. 네. 네, 딱 좋은 거 같아요. 네. 너 근데 할 때 아팠어? 그 작은 거 할 때? 여기가 좀 아픈 부위라 그래서 아프긴 했었는데. 여기가 아픈 부위야? 여기는? 몰라? 근데 은근 안 아파. 뼈랑 가까우면 아파. 그러다 안 아파. 근데 여긴 뼈가 별로 없잖아, 그치? 안 아프겠죠, 여러분? 안 아플 거. 사실 아픈 건 무섭지 않아. 이쁘게만 됐으면 좋겠어. 이번 작년 4월에 시작했어요. 네, 혹시 타투 한동안은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정도요. 네, 감사합니다. 말리는데 15분 걸린대요. 제가 타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원래 꿈이 배우였거든요. 갑자기 무슨 시킨... 근데 배우 생활 포기하면서 타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오면서 배우 생활을 포기해가지고 원래 배우는 타투 있으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마침 타투이스트 분도 연극 영화가 출신이라고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솔드아웃. 참고로 저는 제가 직접 보안을 부탁드렸습니다. 직접 그려달라 했어요. 그래요?
입술이 좀 더 아픈가요? 바닥이 좀 붉다 보니까 좀 더 아플 수 있어요. 너무 가까워서. 나 명함 안 했어, 명함. 뭐 이상한 데 가서 문 열어달래. 아니, 너 여기서 나왔잖아. 니가. 지금 선만 타고 잠깐 쉬는 중입니다. 뒤지게 아프네요. 네, 지금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 네, 잠시만요. 닦을 때가 아파, 닦을 때. 닦을 때가 어울려요, 훨씬 아파. 닦을 때가 너무 아파. 나도 닦을 때 울 뻔했어. 원래 피 조금 나지? 조금 나. 원래? 나중에 랩 붙이면 완전 피떡색. 아, 그래. 너도 잘 버텼구나. 응? 잘 버텼구나, 너도. 와, 나도 울 뻔했어. 미술하는 친구예요. 그럼 창모 닮은. 네, 안녕하세요. 창모입니다. 생각보다 아프네요. 생각보다 닦을 때 아파요, 닦을. 아무튼 아주 이쁘게 잘 맞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인은 타투하고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후회는 한 적 없고요. 부모님이 싫어하셔서 더 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한 건 알고 있죠? 딸 너만큼? 엄마만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모르죠? 아빠가 영둥이 구독했으면 어떡해? 큰일 나죠. 후회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타투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아, 저도 그래. 어차피 언젠가 할 생각이었는데 좀 젊을 때 하게 낫지. 그것도 그렇지. 네, 여러분 지금 타투를 마치고 네, 친구들과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어쨌든 첫 타투는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몇 개 조금 더 할 생각이 있기는 한데 아파서 좀 고려해보겠습니다. 너무 아파. 어쨌든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이제 엄마 보여주러 갈게요. 수고! 식탁에다 뭐 좀 올리지 마. 지금 점점 더 이거 지갑 식탁에 놓은 거 아니야? 네. 엄마, 저 타투 했어요. 하고 왔다가 해? 응. 차라리 이쪽에다 하지. 이쪽에다가. 여기다가도 하려고요. 여기 애들 이쁘다는데 다행히. 끝에 피가 찼어. 이게 다 피입니다. 거의 다 말랐어. 통증은 없어? 아픈데 할 때가 엄청 아팠고 하고 나서 아픈 거는 기분 좋아요. 찔르니? 응. 저 별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아프더라. 네. 응. 약도 사왔어요. 마침 오늘 빨간 날인데도 약국을 열었더라고. 얘 전용 약이 있더라. 비판텐. 아빠 나 사투함? 뭐야? 아빠가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실력이야. 에이, 안 되지. 별로야? 무슨 게 뭐야, 대목 그림이? 밧줄에 돈이 묶여 있는 거야. 돈이 따라올 거야. 밧줄로 꽁꽁? 응. 밧줄로 꽁꽁. 야, 밥 좀 차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된장 좀 먹어야지. 다 먹어 치워야지.